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이번에는 오성호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죠? 네. 아, 이 기나긴 장마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무더운 여름뿐인데요. 에어컨과 선풍기로만 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나서봤습니다. 에어컨보다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슬기로운 여름 생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내가 지금 찜통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 속에 연일 불쾌지수는 높아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 더위를 시원하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명소 당연히 있지 말입니다. 이 여름 무더위 그곳으로 시원하게 사냥하러 가볼까요? 산수에 둘러싸인 고장 그 산. 그곳에서도 녹음에 지친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어서오라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냄새도 좋고. 야, 역시 여름에 초록초록이지. 요즘요, 집 밖을 나서면 3초 만에 땀이 흐르거든요. 그만큼 덥고 습한 건데, 여기 오니까요, 향기도 좋고, 일단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서늘한데요. 울창한 숲길을 걸어도 좋지만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자의 풍류를 즐기는 어느 신선이 대신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신선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바깥 세상 많이 덥잖아요. 시원한 폭포 소리로 더위 좀 식히고 있어요. 멀리서도 귓가를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물소리. 먼 길 달려온 더위도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에 주랭 당치듯 하는데요. 요즘에요,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포수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진짜 우렁찹니다. 이 폭포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폭포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라든가 또 사극이라든가 각종 연속극에서 단골로 출연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폭포에 떨어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우성같이 시끄러운 소리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물 수량이 좀 적을 때는 연인들의 속삭임같이 조용한 소리도 있고 그리고 작은 바위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물줄기. 장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물줄기는 한낮의 더위로 지친 마음을 적시고 불쾌지수를 낮춰주기 충분합니다. 시원하네요.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합니다. 어디서? 웅장한 속폭포. 옛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예,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 속폭포는 고려시대 공민왕께서 홍건적 난을 피해가지고서 이곳에 피난길에 드셨다가 이 아름다운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매료가 돼서 이곳에서 행궁을 틀고 머무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단원 김홍도 선생께서 연풍 현감을 지내실 때 이곳 수옥종 폭포를 대상으로 그린 모종 풍류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과 맑고 시원한 물에 그 누가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그늘 아래 발을 담그니 세상 부러울 곳이 없더라고요. 정말 시원했겠어요. 네. 오랜만에 걸쳐요, 이런 폭포에서 발을 담그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사실 제가 계곡 오면 무조건 발은 기본적으로 담그거든요. 근데 오늘 못 담글까 봐 사실 약간 마음이 속상했는데 이렇게 담그니까 역시나 시원합니다. 네, 역시 계곡에서는 발을 담궈야지 제맛이죠. 네, 하늘 아래 굽이치는 산세와 쉼없이 흐르는 달천의 조화가 매력적인 곳이죠. 이곳 미연면엔 오랜 세월을 품은 명품 피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굴, 동굴 아닌가요? 네. 야, 제가 걸어오는 동안은 조금 더웠거든요. 근데 이 굴 앞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서늘한 바람이 저를 맞이해 주는데 어우 시원한데 여기 어떤 곳이죠? 여기는 자연농굴이고요. 청석굴이라고 푸른 청자에 바위 암자를 써갖고 청석, 그래 우리 동네 지명이 청석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동굴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갖고 여기 항상 시원하고 여름에 여기 들어와서 1시간 이상을 못 있어요. 추워갖고. 그 정도예요?
대구의 신비를 간직한 동굴은 그 자체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무려 저는 청석굴에 전해지는 전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벽면을 보면은 네. 무늬가 새겨져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갖고 이게 용의 비늘이다 그래갖고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요 구간만 그래요. 야, 저는 인위적으로 누가 이게 약간 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았는데 이걸 칼로 이렇게 못 새기죠. 야, 신기한 물이 자연스럽게 말. 흐르면서 만들어진 비늘이군요. 천연동굴인 청석굴은 연중 1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차가운 냉기가 코끝을 스치더니 온몸을 적셨던 땀도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오. 여기가 꽤 높죠.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추억이 많은 곳이죠. 그 옛날에는 그 랜턴이 없는 시절에 고무신, 아버지 고무신 태워갖고 여기 들어와서 박쥐 구경하고 하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신발 태웠다고 매도 맞고 여기는 저희들이 그 추억이 많은 공간입니다. 근데 의자님 그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막 소리가 나요. 저희만 이 동굴에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 박쥐 소리예요. 박쥐요? 예. 진짜 박쥐 있어요? 여기 이제 네. 그 관박쥐하고 천연기념일은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곳이에요. 청석굴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박쥐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와. 제가 관박쥐랑은 인사를 나눴는데 아쉽게 황금박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억해보려고요. 조금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입구가 되게 서늘했거든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입구가 조금 더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앞에 달천에서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카약과 패들보드 시범 운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청주 시민들의 여름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는 곳이거든요. 청주 시민들이 많이 여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 청주미원에도요, 이렇게 시원한 굴이 있습니다. 청석굴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버리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더위 사냥 대리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번엔 더위가 틈새 공략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더위 사냥 명소에 빙상장이 안 오르면 섭섭하죠? 오, 빙상장. 시원하겠어요. 이 청주에서 1년 내내 동장군의 입김을 후 불고 있는 이곳, 어떤 곳인가요? 청주 실내 빙상장은 2020년 6월 1일에 청주시 실내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빙상장 1면, 컬링장 2면, 관람사 청석으로 이제 충북 유일의 이제 휴게시설을 갖춘 빙상장입니다. 자세를 낮춰서 다리가 많이 저어주시면 유현숙 선수 오랜만에 봅니다. 네, 보겠습니다. 잘 봤어. 다리를 더 모으셔야 돼요. 양발 한 발이 양발 벌써 동시에 아, 이제 좀 배워보니까 충분히 이제 좀 혼자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처음에는 좀 불안정해 보이셨는데 네. 타면 탈수록 금방 익숙하시는 것 같아요. 좀 운동신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이번에 잘 배워서 네. 현생에 힘들고 네. 다음 생에 네. 제가 어떻게 스피드 스케이트 배우 저기 선수라도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와 선수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얼려버릴 수 있는 특급 명소 청주 실내 빙상장에선 한여름에도 긴팔 겉옷 아니 패딩 점퍼를 입어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서늘한 추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 야, 더위를 날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여기 남자 두 분 계시네. 잠시만. 야, 남자 두 분이서 이렇게 도는 모습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뭐 날씨도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가 여기 청주에 스케이트장 있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한번 같이 오자 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 무더운 여름에 와보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습한데 여기 오니까 진짜 시원하고 여름 더위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스케이트 타니까 시원하고 시원해서 빙상장 안에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요. 눈발이 자유롭게 춤추고 미끄러지며 스트레스를 한 줌 날려봅니다. 무더위에 지쳐 추위가 그리워진다면 여름이 겨울로 바뀌는 마법을 선사하는 청주 실내 빙상장으로 오세요. 오, 잘 타는데요.
무더위에 지쳐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청주 실내 빙상장은 빙질 관리를 위해 내부 온도 12도를 유지하는 빙상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현재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무더위 쉼터를 이제 관람석 쪽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다고요? 이제부터 추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원함을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와, 진짜 신기합니다. 네. 더위 사냥자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나와 보니까 이곳 스튜디오가 막 서늘해진 것 같아요. 시원해요. 네. 전 감기가 걸립니다. 아, 그래요? 조심해야죠. 네. 아, 우선 이 수옥폭포 근처에는요, 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달첨전에서 신나는 수상 레저와 더불어서 청소굴에서 시원함을 느껴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 실내 빙상장에서는요,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스케이트 특강이 있다고 하니까요, 모든 곳에 가셔서 이 더운 여름을 훅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름을 책임질 더위 사냥지에서 무더위 네. 한번 꽉 잡아보시길 바랄게요.